그 구리는요 원자가 Cu 플러스 2가거든요. Cu 플러스 2가인데 그 플러스 구리가 옛날에도 이제 그 독 같은 거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게 막 꼬뭇꼬뭇하고 그런 것들이 산화되면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이 테두리는 꺼멓죠. 그 안에는 약간 좀 황색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는 세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척을 한 거고 여기는 세척이 안 된 데지. 일부러 대비하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술을 만들면은요 발효를 하면 효모라는 놈이 알코올 플러스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데 효모가 자기를 다른 잡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이드로겐 설파이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거를 만드는데 특히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황을 집어넣거든요. 다른 잡균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효모는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효모는 설파이트, 이산화황에 괜찮아요. 많이 있어도. 그래서 그걸 많이 넣거든요. 그러고 하이드로겐 설파이트가 많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또 술을 발효를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효모가 스트레스 받을 때. 두 번째로 영양분이 없을 때. 그럴 때 하이드로겐 설파이트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그 하이드로겐 설파이트가 계란 썩은 냄새 같은 데가 나요. 발효를 할 때. 계란 썩은 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게 나중에는 술 속에 함유돼 있어요. 근데 증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하이드로겐 설파이트가 증류주 쪽으로 넘어오면 증류액이 만약에 20리터가 들어갔으면 증류를 해서 나온 술이 2리터다. 그럼 10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근데 하이드로겐 설파이트는 다 올라와요. 그럼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아까는 20리터에 들어있었는데 2리터로 농축이 되니까 10%이던 게 뭐 5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이드로겐 설파이트가 증류주 속에 남아있으면 쓴맛이 나요. 우리 소주 마실 때 옛날 소주 마실 때 진저리 쳐지는 맛. 당금 소주에도 진저리 쳐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런 맛들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성냥 맛을 보면 아주 쓴 맛이 있었거든요. 그거 맛을 표현하기가 말로는 힘든데 어쨌든 그 하이드로겐 설파이트가 많이 들어있으면 술이 맛이 없고 전통 소주에서 대부분 그런 맛들이 많이 나요. 특히 스댄 증류기로 만든 전통 소주에서는 그런 맛이 나요. 왜냐하면은 구리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럼 하이드로겐 설파이트가 화학식이 H2S인데 S가 황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겐 설파이트 황. 황인데 그건 마이너스 2가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구리는 플러스 2가라고. 황은 마이너스 2가인데 얘가 끓으면서 알코올 중과 수증기가 같이 올라오면서 그 하이드로겐 설파이트도 자유분하고 분리되거든요. 그랬을 때 S가 구리 표면에 쩍 달라붙는 거예요. 쩍 달라붙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까만 부분처럼 여기 까맣게 코팅이 돼요. 하이드로겐 설파이트. 그러니까 CUS라고 해요. 그 화학식. 거무죽죽해요. 근데 얘가 몸속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겠지. 엄청 안 좋겠죠. 그리고 맛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위스키는 40% 정도 하잖아요. 도수가. 우리 소주는 한 20몇 프로인데 쓰기는 우리 전통 소주가 훨씬 써요. 위스키는 도수는 세지만 쓴맛은 없거든요. 일부러 넣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구리로 증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u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 황하고 붙어갖고 코팅돼서 걔는 안 넘어오는 거죠. 술로.
그러면은 순수하게 알코올하고 에탄올하고 또 이제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이제 날아가는 이베포레이션 되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같이 넘어와서 단맛을 살짝 느끼죠. 원래는 그 술을 증류하고 이따가 여기서 맛을 보시면 단맛을 조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따끔따끔하죠. 그리고 여기도 아직은 차가워요. 따끔따끔한 여기.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로겐 설퍼화이트가 제일 많이 코팅이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게 넘어가는데 얘를 이제 렉티피케이션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술 증기가 올라가면서 다시 능축돼 가지고 떨어져요. 눈물 떨어지듯이. 그거 보고 리플럭스라고 해요. 위스키 만드는 어떤 그런 거에서 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리플럭스를 많이 할수록 술의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이게 단으로 돼 있어 버블 캡처럼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S자를 그리면서 올라가요. 이 안에서 물론 밑에서는 열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S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면서 불이 표면에 가능하면 설파이트가 많이 접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미로식으로 만들어서. 안 그러면 그냥 슉 지나가 버리면 가운데 있는 거는 안 닿을 거 아니에요. 구리하고. 그죠? 그래서 이걸 미로식으로, 이걸 3단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일수록 하이드로겐 설파이트를 많이 닿는 데일수록 검해요. 우리가 열어서 보면은 그거 보여. 그리고 여기 좀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 좀 덜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3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아직 이직은 하고요. 여기는 둘 아직은 차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는 뜨거운 수증기하고 알코올 증기가 내려가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냉각수가 얘가 연탄처럼 생겼어요. 응축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탄처럼 생겼는데 지금 냉각수는 얘가 아직 안 켰거든요. 냉각수를 켜면은 자동으로 밸브로 해서 응축수 밸브가 열려요. 그리고 여기서 펌프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이 여기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여기 물 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냉각수가. 그러면 이게 연탄처럼 생겼는데 그 연탄 구멍 부분은 그냥 술 증기가 통과하는 데고 그리고 검정 부분 거기는 이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술 뜨거운 수증기가 물이 들어있는 그 튜브 사이로 들어가면서 응축이 돼가지고 술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주전계가 요게 0에서 50도짜리까지 측정하는 거고 얘가 50도에서 100도짜리까지 측정하는 주전계예요. 주전계를 처음에는 술이 나오는데 이 술에 알코올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80도부터 나와요. 요거 흘러서 나올 때 여기 이제 차 여기서 떨어져 갖고 이건 채워져서 이리로 가가지고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한 80도부터 시작해요. 70도? 한 80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요. 나오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원천 알코올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도에서 자르면 한 평균 50도 정도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요. 점점 나오는데 한 40도가 따르면은 술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온 건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죠. 알코올이. 그런데 계속 끝까지 증류를 하면 단백질이랑 기타 다른 것들이 같이 넘어와요. 같이 넘어오니까 술이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받았다가 처음 하는 술에다가 다시 넣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거 상태에서 술을 오셔가지고 한번 만져보세요.